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 이용훈 관장입니다. 모레가 식목일인데요. 나무도 심고 마음에 책도 심는 그런 뜻깊은 식목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 오늘은 강남구 논현도서관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논현도서관은 강남구 구립도서관 중 가장 오래된 도서관으로 1997년 개관해 18년 동안 강남구민들의 지식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5만여 권 정도의 작은 장소 규모에 비해 이용객이 많은 알짜 도서관입니다. 논현동 주민들이 이 도서관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쾌적한 열람실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평일 오후 10시까지 연장 개관해서 직장인들도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현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논현도서관은 지역 아동교육기관과 연계하여서 아이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도서 제공과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지역복지관의 장서를 지원함으로써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독서 심리 치료 프로그램 리딩 큐어.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배워보는 역사 문술. EQ 발달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 아트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만난 수업은 우리 주변의 숨은 과학 원리를 배우고 실험으로 호기심도 충족시키는 과학을 찾아라 수업이었습니다. 오늘은 재미있고 신기한 물질을 직접 만들어 본다고 하는데요. 물이 닿으면 신기하게 부풀어오르네요. 이게 뭘까요? 흡수성 수지랑 PVA 넣어서 뚱뚱하게 불어올려서 해서 모양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생활 속의 과학이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실험기구 대신에 이렇게 만들기를 하면서 이제 실험을 하고 그 주제를 알아볼 수 있어서 이제 가능하고요. 이제 도서관에서 했을 때 좋은 점은 그 원리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책을 찾아보고 또 수업이 끝난 후에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눌러도 물이 안 나와요.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숙제도 있는데요. 도서관의 책을 뒤져보면 답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수업이 독서로 이어지는 것, 요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 오늘은 논현동 주민들의 지식창고, 논현도서관 만나봤습니다.